데일리 드로잉의 디디는 열대어를 그려보았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열대어의 뾰족한 입을 같이 그려서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앞이 살짝 뾰족하게 몸을 살짝 네모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뒤에를 살짝 구불구불하게 연결해요. 꼬리를 그려줄 거예요. 퍼지는 꼬리 모양을 그리고요. 이렇게 줄무늬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꼬리 바깥쪽으로 조금 짧은 선을 그려서 꼬리 지느러미를 완성하고요. 이제 선을 그려서 이 무늬를 나타낼 건데요. 직선 말고 조금 구부러진 손으로 그려주세요. 균일하지 않게 선을 그리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또 한번 이렇게 선이 균일하지 않게 그려주세요. 선을 그려넣었죠? 이제 여기에 눈을 그리고요. 지느러미를 그리도록 할게요. 지느러미는 위에 쪽으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그리고요. 아래쪽은 두 가닥 정도로 그리면 돼요. 그리고 안쪽에 선을 그려줄게요. 여기도 조금 자연스럽게 바꿔줄 건데요. 여기에 검은색 무늬를 넣어서 이따가 검은색으로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대어가 완성되었어요.